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 주식을 22조 9천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주식 순매수를 지속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상장 주식 2조 8,980억 원을 순매수해 보유 잔액은 859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편 지난달 외국인의 채권 투자는 순회수로 전환했습니다.